중국은 네가 어렸을 때 이길 수 있어. 수호가 근무가 없어. 할콘 소리. 스테드민지 놓지 않는데 그거 이름 할콘 소리. 라파리. 이건 뭐게? 라파리. 이거 그 107인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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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아니 그거 집에서 막 되고 집에서? 네.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 팔고 아 팔 정말 비행기 그래 아 자 이거 보자 38만이죠 38 하고 40번까지 봅시다 자 38번 어, 38, 38. 어 근데 뭐 내용이 뭐 좋아요 뭐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38번 이거 무슨 뭐에 관한 거죠? 오늘 빠르게 준비해서 손이 따뜻해지는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라고? 자, 맞죠. 이게 뭐다? 그렇죠. 그래. 마찰력이죠. 네. 자, 마찰력에 관한 것이다. 아, 오케이. 자, 요거가 이제 그 답이 4번. 그죠?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자, 해보자. 해봐. 아 여기 friction 마찰력은 자 마찰력은 마찰력은 힘이 땀이다 어떤 힘 우표면 자 자 어머 사이에 자 쪽에 그 표면이죠. 사이의 힘. 근데 뭐예요? 뭐 하는? 작용하는? 아니, 그냥 슬라임. 미끄러지는?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지려고 하는 일이죠. 네. 이거나 아니면 여기 아이인지 그다음 여기가 아닌지 이제 try to죠. 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미끄러지려고. 자, 네 여기서 여기서 잡고 여기서 이렇게. 네 across each other. 뭐야? 서로 서로 엇갈리게죠. 그러니까 이게 엇갈리게 지금 서로 이제 약간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지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지고 있는 두 개의 표면 사이에 그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마찰력인 거지. 오케이. 자, 이제 try to 이렇게 노력하는 거. 자, 요거 됐고.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박스 치고요. 그래서 아니, try to 뭐뭐 했을 경수야, 하면 try to는 노력하는 거고 왜냐면 그 to가 이제 미래성 뒤에요 그래서 미래로 계속 가야 되니까 노력하는 거고 네가 방금 이게 시도하는 거는 뭐다? try I 이제
헷갈리지만 try and 한번 해보는 거 to는 계속하는 거. 자 그럼 네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지 노력한 자 뭐 한다? push a book 자 책을 미는 거죠? 네 근데 along the floor 바닥을 따라서지 그러니까 바닥에 둔 채로 책을 밀려고 할 때 그때 마찰력이 있잖아, 그지? 네. 자, 그 마찰은 만든다. 이것을 어렵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책을 미는 거. 책을 미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 마찰력을 마찰현상 항상 작용한다 작용한다 자, 어떤 방향 인데 opposite 반대되 opposite to 뭐뭐와 반대 자, 뭐 그 방향 그런데 어떤 방향? 위치 왜죠? 그 물체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거였다 그치? try to잖아 이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방향 있잖아 근데 그 방향이 반대되는 방향으로 마찰을 항상 작용한다는 거지 반대로 해야 이걸 마찰을 끌어당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움직이는 거다 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 뭐죠? 이미지죠?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 하죠? 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 뒤에가 완이야 불이야? 완 완이죠 그치? 이거 완전하니까 인을 써야 돼 그렇죠? 네 오케이 자 so 그래서 마찰은 항상 느리게 한다 움직이는 물체를 여기 슬로우 다운 이렇게 느리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흐름이 좀 바뀌어요. 여기서 흐름이 끊겨.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그냥 마찰에 대한 일반적인 거였는데, 아 거기다 저 마찰의 정의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금 이 부분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 부분이 얘기하는 거다 마찰의 양입니다 마찰의 양 그래서 이거는 저거 이거는 마찰의 양 나타낸다 자, 해봐 자, 양이죠? 마찰의 양은 depends on 뭐뭐에 달려있다. 마찰력에 달려있다. 네. 자, 뭐에? The surface materials. 표면, 표면 재질. 여기 뭐가 낫죠? 표면 물질 맞지? 이게 표면 물질. 그러니까 뭐야? 표면이 뭐야? 거칠면 거칠수록. 표면이 꺼끌꺼끌꺼끌할수록 마찰력이 더 마찰 양이 더 많겠죠. 우리 뭐 사포 이런 데다 올려놓으면 엄청 꺼끌꺼끌하니까 안 움직이잖아 사포. 아, 그죠, 그죠. 엄청 매끈한 거는 물물치 않아. 자, 그다음 뭐죠? The rougher죠. 이거 더 비교급이지? 더 비교급. SV
다음에 더 비교급, more friction. 그 다음에 이게 지금 SV가 이렇게. 자, 더 비 SV, 더비 SV. 잠깐만. 자, 뭐야? 뭐 하면 할 수? 더 워프가 거치는. 아, 미친놈아. 알람이 켜져 있는지 몰랐어요. 자, 뭐가? 표면이 더 거칠면 거칠수록 더 많은 마찰이 만들어진다. 발생한다. 그렇죠? 네. 마찰량이 뭐랑 관련되어 있다? 표면과 관련되어 마찰을 또한 열을 만들죠. 그 다음 여기 4번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가 럭 하면 비비는 거지. 비비면 너의 손을 너의 손이 이렇게 빠르게 비비면 너의 손이 더 따뜻해질 거다. 그래서 뭐야? 마찰이 또 이렇게 하면은 열이 난다는 거지. 그러면 봐봐. 흐름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 이 4번 들어가는 데까지가 뭘 나타내? 마찰이 열을 생성한다. 얘는 열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처음 여기서부터 끝까지야, 전부 다. 오케이. 아, 그래서 마찰의 정의, 마찰량, 마찰의 열, 그 다음에 마찰은 유용한 마찰이 유용성이야. 이건 마찰의 유용성. 옆에다가 적어. 유용한 힘. 자, 뭐야? 마찰은 유용한 힘이 될수 있죠? 왜냐하면 자, 그것은 prevents, 막죠. 자, 봐봐. 우리의 신발이 ing 하는 것을 바닥에서 신발이 미끄러진 걸 막아주니까 좋은 거죠. 네. 유용한 거죠. 자, 뭐뭐 할 때? 우리가 걸을 때 여기서 닫아줘. 우리가 걸을 때 이걸 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 stops는 뭐랑 명렬? prevents랑 명렬이죠. 얘가 동사 1번, 동사 2번. 마찰이 이걸 막아주고, 마찰이 이걸 멈춰. 차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거지. 도로에서. 그래서 마찰이 유용한 힘이라는 게두 가지로 보인다는 거지. 우리의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고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는 거. 그렇죠? 타이어 이렇게 하면서 마찰걸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다? 유용하다. 야, 이거 있잖아. 봐보자. 여기 ing 썼죠? 네. 여기 ing 왜 썼을까? 원래 너희들 우리 배운 거 뭐죠? 원래 prevent a from ing잖아. a가 ing 하는 걸 막다. from이 어디 갔어? 여기에 from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대요.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영어가 참.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prevent 뒤에 얘가 목적어고, 목적 앞에는 의미상의 주어로 볼 수도 있고. 뭐 어쨌거나 이게 아닌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stop도 마찬가지야. stop a from ing잖아. 얘도 안 나오지. 영어가 참.
이게 스타일의 목, 이게도 마찬가지야. 스타일 목적 하고 이거 의미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어쨌거나 자 유용하다는 거죠. 그다음 뭐가 자 네가 걸을 때 마찰은 약이 되죠. 그러니까 마찰이 일어나죠. 어 뭐 사이에 트렌드죠. 자 봐봐 이 between 나오면 뒤에 end를 찾아야죠.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서. 자 뭐죠? 너의 신발에 있는 접지면 바닥. 그러니까 신발 바닥 있죠? 네. 바닥과 뭐 땅. 여기 어 여기 땅 사이에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죠. 네. 네. 그다음에 컴마 아닌지 분사 구문. 엄마하면서. 여기서 acting이 역할 한다고 나왔죠? 어떤 역할? 자, grip. grip 뭐야? 잡는 거지. 너희들 뭐,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grip 잡는 거다. 자, 땅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또 prevent. 여기 grip이 동사 원형, 톱을 말했다. 얘도 원형이에요, 지금. grip하고 이게 병렬인 거야, 지금. 그리고 ing 이게 목적어. prevent는 목적어 자리 ing를 쓰는 동사. 뭐해? 미끄러지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유용한 예죠. 신발이 미끄러진 걸 막는다.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발 바닥에 신발 바닥에 이걸 해가지고 막아준다는 거죠. 이게 이건 나을 것 같아. 이거 나을 것 같아? 뭐. 자, 오늘 이제 40번인데 우와. 어, 잠깐만 한번 더 우리
자, 이게 무슨 내용? 자, 해봐, 이거 해석해봐. 자, 위에 있는 연구는 보여준다. 어린이들이 자, 어린이들인데, 자, authoritative 있잖아. 이게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권위적인, 야, 어떤 사람이 권위적이라면 약간 살짝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잖아. 근데 여기 영어에서는 이거는 긍정적인 뉘앙스예요. 대통령. 세다. 약간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좀 적극적인이라고 좀 보면 돼. 자, 근데 어떤 권위가 있는 부모의 아이들이지. 그 아이들이 종종 성공해.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아카데미. 아카데미, 학문. 야, 그러면 학문적으로 성공하는 건 뭐야? 좀 점수를 잘 받는다는 거지? 야, 근데 왜 이렇게 권위가 있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왜 그럴까? 본인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뭘 했어? 조금 적극적이었지. 이거 부모들이 아이의 그 교육 있잖아. 거기에 적극적인 거야. 그러니까는 애가 이렇게 한다는 거지. 미국은 오케이? 똑똑한 사람이 10%가 예쁘고 간다. 자, since. 왜냐하면 뭐야? 왜냐하면 왜냐하면 애들이 more. 이게 이제 3번이야. 여기 willing이야. 그럼 뭐예요? be willing to예요, 지금. be willing to. be willing to가 뭐죠? 기꺼이 뭐뭐 하죠. 이들이, 자, 근데 더 기꺼이 뭐뭐 하기 때문에. 릴리 뭐뭐 기꺼이 하다. 자, 근데 deal with가 뭐야? 뭐 다루다 처리하다. 뭐? 그들의 어려움을 다루는 것을 더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가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 애도 부모님이 그걸 보고 본인도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에도 그거를 처리하려고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분기 뭐 그들의 부모님의 뭐 액티브 인볼브먼트 활동? 아주 적극적인 관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볼브 그렇죠? 이게 관여예요. 그리고 액티브가 적극적인.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런 권위 있는 부모님의 적극적인 개입 그 학습에 있어서 그거에 좋은 영향을 받고, 그래서 어려움을 잘 기꺼이 직면하고 극복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서 학문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더라.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부 조금 한다는 애들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런 뭐랄까 그런 게좀 관심이 좀 있으신 거지. 왜? 대훈아,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애만 막 학원에 막 이렇게 보내놓고 학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고 부모가 같이 뭔가 해줘가지고 책도 읽어주고 뭐도 같이 해주고 막 이런 거 있지. 혹시 너희들 부모님 그러셨니? 그러셨어? 경수 부모님은 일하느라 바쁘셨어? 그러면 그냥 재밌게 놀아 그랬어? 왜? 그래. 너는 안 그랬어? 부모님 어떻게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거 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네 하고 싶은 거 아, 그렇게 하라고 했어? 너는? 저요?
뭐? 너 얘는 좀 잘 볼게? 예. 어 너는? 소리냐 쌤은요? 나? 어 나는 아 왜 너만 안 물어보냐고? 아니 아무 소리냐 아 아 나는 지금 어 이제 둘째는 아직 어리니까 첫째는 그냥 그거 하는데 구몬 하는데 공부리죠 BTS 근데 영어는 쌤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 우리 학원에서 해 아 그래? 어 내가 가르쳐 잘해요? 뭐 그냥 뭐 쌤 아들인데 딸인데 첫째 딸 둘째 아들 첫째 초딩이에요? 어 3학년 오 둘째는? 다섯 살 와 그럼 몇 살 차이요? 다섯 살 그러네 이제 함부로 못하겠다 뭘? 나이 차이가 있어 아니야 괜찮지 않나? 다섯 살이 다섯 살은 뭐 나 맨날 길고 괜찮아 아무튼 그래요 자 후딱 봅시다 이제 그 내용 말면 이제 후딱 돼요 어. 자 해봐 오마이 다르메 연구 스위디스 스웨덴 자 어로라스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요인이죠 잠깐만 팩터가 주어고 자 뭐에 청소년의 학문적 성공의 요인 이 중요한 원인은 자 이 연구에 따르면 원인은 뭐다? 유인이다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냐는 거야 뭐에 도전해 이 도전이니까 밑에 나왔던 difficulties죠 어? 그런 어려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냐가 이 학문적인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죠? 어려움을 닥쳤을 때 자 요거 됐죠? 자 그다음 이 연구는 자 그 연구는 자 보고한다 자 when 하고 아닌지 뭐 할 때 자 뭐 할 때 어려움에 직면할 때 청소년들인데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exposed to 나오면 얘는 100% PP입니다 이렇게 노출된 자 여기까지 그 연구가 보여준 거 자 뭐예요? 뭐에 노출된? 권위적인 parenting 양육 방식 권위적인 양육 방식에 노출된 청소년들이죠? 이들은 뭐다? less likely to 그래서 less는 반대로 mor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휘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전반대니까 덜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덜 자 덜 자 passive 수동적이에요 패스 별 관심 없는 수동적 근데 덜 그렇다는 거야 아, 덜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게 나오겠지 왜냐면은 권위적인 얘네들이 잘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덜 수동적이고 그 다음 또 덜 무기력하고 helpless 그리고 또 덜 두려워하죠 실패를 실패한 걸 덜 두려워한다라는 거지 라는 것을 보고했다는 거지 네. 그렇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런 애들은 덜 힘들어하더라 오케이 이런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지 이거에 따르면 그 다음에 자, 이거 뭐죠? 여기서 이제 빨간 이거 문법적으로 자, when ing죠? 이건가? 접속사하고 ing면 여기에 생략된 거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요거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피피. 노출된 exposed to 뭐뭐에 노출된 거죠. 그리고 여기 아 is 쓰면 안 되죠. 여기 앞에 스타일이 주어가 아니야. Our license가 좋으니까. 네. 이거 있고 자 됐죠 이거. 왜 기억나? 네? 왜? 허리 아파? 아니 몸이 좀 뻐근해서. 몸이 뻐근해서? 아. 니들 앉아있는 거 있잖아. 꼭 수업하면은 중간에 일어서서 해야 된다. 계속 앉아있으면 안 된다. 허리 병신된다. 진짜. 자, 그 다음 뭐죠? 다른 또 다른 연구소. 연구인데, 아홉 개의 고등학교. 근데, 뭐, 위스콘신과, 뭐, 북 캘리포니아에, 자, 이, 야, 이게 주어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묶어주는 거고. 네, 아무튼 또 다른 연구는, 자, 인디케이트, 보여준다. 자, 뭐를 보여줘? 자, 아이들인데 권위적인 부모. 아이들의 아이들이. 자, 두번 잘해. 학교. 학교에서 잘해. 학업적으로 잘한다라는 것을. 자, 보여줍니다. 자, 왜냐하면. 왜냐하면. 잠깐만, 얘네들이 더 기꺼이 못 말려고 한다는 것 같아. 오케이. 야, 방금 했던 이거 있죠? 이게 덜 수동적이라고 그랬잖아? 네. 여기 밑에, 그 밑에 요령문을 다시 가봐. 거기서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랬지. 지금 이게 지금 이거야, 지금. 왜냐면, 야, 얘들 여기서 끊어. 이게 다른 연구는 그러면 무슨 내용이 나올까? 요,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이게 두 번째 부분인 거야, 지금. 첫 번째가, 야, 거기 밑에 요약 보면 A, B 남았잖아. 네. 그 A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그 다음 B가 이거라고. 요렇게 체크해놔. 얘가 A고 얘가 B야. 알겠지? 자, 암튼 여기 밑에 있는 거. 얘네들이 학교에서 잘해. 자, 왜? 왜냐면 이 부모들이 put a lot of effort into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뭐 하는 거에? 몰라. 자, 이게 get involved예요. 뭐뭐에 참여하는 거. 자, 뭐에 get. 여기 get은 원래 비동사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be involved in이야. 뭐뭐에 참여하는 거. 뭐뭐에 개입하는 거. 자, 뭐에 참여해? 그들의 아이들의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이런 권위 있는 부모님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잘한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지. 부모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원하셨어. 내가 여기 뒤에 S 보이죠? 이거 3인칭 단수로.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여기 전치사, 이 ing. 그 다음에 이거 be involved, 이거 중요하고.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자, 그래요. 자, 그 다음 뭐죠?
다시 말해서 권위가 있는 권위는 significantly 아주 뭐 굉장히 뭐 그죠? 굉장히 비 likely to 근데 more likely 굉장히 뭐뭐 할 확률이 높아 자 뭐해? 도와주죠? 그들의 자 아이들을 그런데 여기 with가 왜 나왔어? help with니까 help a with b 야 help a with b 자 이거 즉 무슨 말이야?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는 거지 자 부모님들이 뭐야? 애들의 숙제를 도와줘 자 그리고 또 잠깐만 여기 to 나오죠 여기 또 to 나오죠 여기 to 나오죠 and 나오고 또 to 나오죠 이거 to 분명히 그래서 1번 2 3 그리고 4번 맞죠? 자 뭐해? 그리고 자 본인들이 참여해봐 학교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네 부모님이 참여를 해 자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을 아 운동하는데도 가서 응원하고 막 그런 거야 자 그리고 자 도와주죠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 자 뭐를? 과목 선택하는 것도 도와줘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알고 이렇게 가이드만 잘해줘도 얘는 이제 괜찮은 거 그 대학이나 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치동 엄마들 목동 엄마들 그 엄마들이 그래서 자기 자식을 만드는 거야 왜? 그 엄마들은 소위 말해 좀 살지 네. 잘 살잖아 네. 그러니까는 본인이 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식을 본인이 이렇게 매니저처럼 키우는 거지 아빠는 전문직으로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 다 좋은 대학 가는 거야 그죠? 네 자 그리고 여기 help 나오고 이거죠? 원형 help가 뭐다? 주는 사용이죠 그러니까 동 원형도 되고 to도 되고 알죠 이거? 자 이거 됐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너희들도 혹시 부모님이 그렇게 못해 줬다면 그건 부모님들이 뭐야? 모르셨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지? 너희들 나중에 자식을 혹시 나중에 혹시 키운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지. 자 그다음 뭐죠? 게다가 야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게다가 이렇게 야 거기다 좀 체크 좀 해봐. 여기 뭐 that's 나왔지. 네. 즉 나오고 게다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왔어. 이제 이런 게 조금 흐름상 잘 보라는 거야. 게다가 뭐야? 이 부모들은 이거 원래 be aware of죠. 원래 인식한 거지. 근데 더 인식한다. 자, 뭐를 what their children do. 그들의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네. 인식을 하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지. 그리고 그렇지. 어떻게 그들이 학교에서 뭔가를 하는지 네 수행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그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뭐야 마지막으로 마치게 마지막으로 권위 있는 부모님들은 칭찬한다 뭐를? Academic excellence. 문학적인 아, 나, 나.